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당 돈가스 먹골역점을 소개할게요. 먹골역 5번 출구 쪽에 가까운 최고당 돈가스인데요. 매장이 돈가스집 같지 않고 예쁜 카페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쪽에는 장국을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코너도 있었어요. 메뉴는 다양한 편이었는데요. 가격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수제 생등심 돈가스가 6,900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더 푸짐하게 먹기 위해 세트 메뉴로 주문했어요. 주문은 여기에서 셀프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제 등심 돈가스와 블랙면 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카레 돈가스와 우동 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 안심 돈가스와 쫄면 세트가 나왔답니다. 미소장국도 담아봅니다. 양이 정말 많지 않나요? 저희 신랑이 먹어보고 싶어 했던 블랙면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먹다 보니 매운맛이 은근 중독성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먹어보고 싶어 했던 쫄면인데 욕심내서 또 먹어보고 싶대요. 그런데 신랑이 여기 돈가스집 맞냐고, 쫄면이 왜 이렇게 맛있냐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카레 돈가스인데요. 따로 소스는 안 나오고 돈가스를 카레 소스에 찍어 먹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은근 카레도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우동을 동생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을 만큼 맛있대요. 이건 생안심 돈가스예요. 살짝 붉은기가 돌잖아요. 재료를 좋은 걸 쓰시는지 정말 맛있고 또 맛있더라고요. 소스도 돈가스 소스와 치폴레 소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치폴레 소스도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최고당 돈가스는 맛없는 걸 찾기 힘들 정도랍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당 돈가스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최고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